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부산시와 지역경제계가 함께 도시외교의 총력전입니다. 다음 달 초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을 앞두고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초청해 부산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동유럽의 관문 체코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합니다.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비유럽 지역 3대 교역국일 정도로 경제적으로 가깝습니다. 체코 하원의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체코 경제사절단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부산시는 지속적인 우호 증진 노력을 다짐하면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체제적인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 경제계 역시 양국 간 파트너십 덕분에 부산의 체코 명예영사관까지 개관한 점을 부각하며 유치 열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럼 한국과 체코는 경제, 문화,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서로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체코 사절단은 부산의 준비 상황을 높이 평가하며 화답했습니다. Ale mohu vám slíbit, že právě svoji zkušenost, své zážitky a poznání přineseme k těm, kteří o tom rozhodovat budou. 체코 취재진들 역시 부산의 도시 매력과 엑스포 유치 여건에 상당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I believe that Busan has a very, very good chances because you guys are very hardworking people. So I guess that all the organizers will understand that you're able to keep up to your word. So 여기에다 부산시는 아프리카 토고 외교장관 등과의 면담에 이어 전 필리핀 대통령이었던 아로요 하원 수석 부의장을 비롯한 필리핀 하원 대표단을 상대로도 유치 활동을 펼쳤습니다. KNN 김관영입니다.